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. 올해의 마지막 독서는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 좋은 시 한 수로 결정했습니다. 시인의 이름은 문태준. 그의 대표 작품인 맨발이란 시인데요. 한번 감상해 보시죠. 맨발, 문태준. 어물쩐 개족의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.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.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.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국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.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.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.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.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. 아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.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.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랫자리에 위치해서 가장 홀대받는 발. 하지만 2013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몸뚱이를 싣고 사방으로 헤매고 다닌 나의 맨발입니다. 한 해 마지막 날에는 다른 일 다 그만두고 그저 이 발을 쓰다듬으며 참 잘 살았다, 고맙다 라면서 격려해주고 싶습니다. 오늘의 책 문태준의 시집 맨발입니다.